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지난해 SK 반도체 단지를 유치한 경기도 용인시가 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착공을 위해 발빠르게 나서고 있습니다. 이 용인시는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또 다른 기업 유치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인시 원산면 일대에 추진되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은 120조 원이 투자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SK 하이닉스 측은 2021년 착공해 2024년 생산 라인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한 산업단지 지정 계획안은 지난 연말 국토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용인시는 올 상반기에 세부 계획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업 유치에도 나섭니다. 시는 IT와 바이오 기술 등 최첨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반도체의 클러스터를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기업들을 최대한 우리가 유치를 해서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 지난해 11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인 램 리서치는 용인시의 연구개발센터를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인시는 인허가에 필요한 절차 등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행정력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